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 도저히 왕비가 될 수 없는, 왕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서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로 말씀드리면 맑을 아, 노래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맑은 노래. 그런데 이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아가서를 기록했던 연대는 BC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아가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평강, 평화, 아가라는 맑은 노래, 신령한 노래, 축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의 맑은 노래, 평화의 천상의 노래, 이러한 의미가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도저히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부가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이의 사랑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이 아가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이 여인은 어떤 신분의 여인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천민입니다. 날이 새면 포도원 밭에 가서 뜨거운 떡볕에서 얼굴이 타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 이 여자가 바로 술람미입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솔로몬의 왕비가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특별히 가르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가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제가 참고로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때론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가서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이 이름은 어디에서 어원이 되었냐면 살롬에서 어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먼저 와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주님이 되십니다. 한 군데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첫 소식은, 부활의 첫 소식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미가 신부되는 것은 감히 신부될 수 없는 사람이 신부되는데 천한 천민이 신부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의 우리가 감히 신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 우리가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중매를 했다 했습니다. 신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히 죄인된 내가 최초의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난 태어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돌아보니 수많은 발자국마다 뒤돌아보았더니 전부 죄투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많은 왕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신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에게 술람미가 신부가 될 수 없는데 신부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술람미는 오직 바라보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직 바라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모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자리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 내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솔로몬 이 왕을 쫓아가는 이 술람미는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가운데 술람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나는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휘장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딸들이라 말은 복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그곳에 있는데 딸들이라 말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그런데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검어나 이 여인이 왜 검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시커먼 죄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계달의 장막같이 보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돈지기로 삼았는데 내가 이 포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포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모습을 의미한다면 예수님 몸을 의미한다면 오늘 예수님 몸이 바로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말씀하시는 주님 몸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습니다. 포도원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포도원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버립니다. 중도에 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자신을 흘겨보고 있습니다. 왜 흘겨봅니까? 검다고 해서. 일광에, 다시 말해서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1장 5절에는 검다고 고백되어 있는데 1장 6절에는 거무스름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온갖 죄투성이로 살아온 내가 주님 안에서 오늘 복음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 나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나는 변화되어 가는데 검었던 자가 거무스름하게 점점 색깔은 엷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습은 오늘도 그 진행형입니다. 나는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흘겨봅니다. 왜 흘겨봅니까? 검다고 흘겨봅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 환경이 나를 새카맣게 태웁니다. 얼굴이 타들어갈 정도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 고통, 근심, 걱정,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항상 근심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거무스름해졌는데 나를 흘겨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비웃는다, 비웃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에서 시험도 적이 없나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서 나를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람이 이 여자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감히 솔로몬을 당신이 사모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못난 사람. 근데 계달 장막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가서 1장 5절에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이 의미는 계달의 장막은 바로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낳은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계달입니다. 이 계달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유목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집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텐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 집시들은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강렬한 태양이 내려 쪼일 때 그 태양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붕 덮개를 짐승 가죽을 덮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몇 겹을 덮는데 마지막 덮는 그 짐승 가죽 덮개가 염소 가죽 덮개입니다. 이 염소 가죽 덮개는 가장 천한 가죽인데 새까만 그 염소 가죽으로 덮어놓으면 모래 폭풍이 때로 몰아치고 모래 먼지가 잔뜩 쌓일 때 이 계달 장막을 보면 너무나 추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모습을 술라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계달 장막같이 초라하게 너무나 추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데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이 눈에는 오직 솔로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벌에서 성공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
각 시대에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많은 미혹이 찾아와도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술람이 여인 같은 오직 솔로몬만 따라가면서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솔로몬만 바라보고 가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물 속에서도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은 다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는 이 사람, 바로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나는 굶고 추위에 내가 떨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40여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잠도 자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 자객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2000년 예수님 땅에 오신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서신 주의 종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오늘 술람의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각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내가 환경이 너무 찌들리고 어려운데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됩니까?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하여. 지금은 네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마지막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누구에게 와 있습니까?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사형선고 같은 질병의 진단을 받아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해버렸습니다. 자녀에게는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어쩌면 내가 불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불시험 당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고 이 시대 술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술람이 같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솔로몬의 휘장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휘장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때 성막을 지으실 때 전부 휘장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 1장 5절에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고백하는 이 술람이 나는 당신들이 볼 때 내가 검고 거무스름하고 당신 나를 흘겨보지만 나를 업신여기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휘장이라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서겠습니다. 예리야, 크게 하세요. 예리야. 이 말씀이 단어가 독특하게 쓰이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성막을 세우실 때 하나님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이 바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휘장으로 성막을 지으라 할 때 성막 휘장이 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고백하는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집은 평화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은 평강의 집입니다. 샬롬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휘장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많은 재물들의 피가 흘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적으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우습게 보고 흘겨보고 비웃어도 나는 당당한 것은 내가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휘장에서 예리아에 관한 말씀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이 휘장이 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말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열왕상 8장 5절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더라. 두 돌판에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막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예리야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은 이 사람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당신 나를 흘겨보아도 무시해도 멸시해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술람이의 이런 절대적인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고 가는 이 사람에게 솔로몬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술람이같이 내가 여러분 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시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따라서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거기 하세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거기 하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거기에 따라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좌절하게 만들고 너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너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일어나라. 그리고 너 혼자 아니야. 함께 가자. 이 가자란 말은 진행형입니다. 내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겐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 비가 그친 것은 겨울비를 말합니다. 겨울비가 내린 것은 다 산천 초목 다 말라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는 이제는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는 것은 비둘기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